호우특보와 대설특보. 기상관측 사상 이례적인 동시특보가 거치고 난 백두대간에 70cm가 넘는 폭설이 쌓이면서 순백의 설경이 펼쳐졌습니다. 산간마을 주민들은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관광객들은 모처럼 펼쳐진 설경에 감탄했습니다. 정변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하얀 눈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설악산 울산바위. 운무에 휩싸인 6개의 봉우리가 눈 이불을 덮은 듯 장엄한 설경을 선사합니다. 고성 향로봉에 70cm 넘는 눈이 쌓이는 등 폭설이 내려앉은 백두대간은 하루 만에 설국으로 변했습니다. 관광객들은 눈 덮인 순백의 장관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눈을 보니까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고 기분이 상쾌해요. 그냥 눈 싸먹고 뒹굴고 싶어요.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해발 650m 강원도 산간마을. 트랙터들이 마을 안길을 돌며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. 한 50cm 이상 왔지. 아, 여긴 마을 진료소, 보건 진료소, 마을 사람이 이용하는 데니까 눈을 쳐줘야 되지. 온통 눈으로 뒤덮인 마을. 어디가 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승강장입니다.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. 이른 아침 시작한 눈 치우기는 끝이 보이지 않지만 조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둡니다. 다 치우기는 힘들고 그냥 차 댈 자리하고 들어갈 자리 고기만 치우고 있습니다. 대설특보 해제와 함께 폭설을 뿌린 구름이 물러가면서 강원도 산간에는 모처럼 선물 같은 설경이 펼쳐졌습니다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.